안녕하세요. 배지 원장입니다. 자, 오정희의 전갈이라고 하는 작품이 들어갈 거예요. 이 작품은 여러분들로서는 어쩌면 좀 소화하기 힘든 작품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40대 부부의 이야기? 아니, 이야기라고 하면 차라리 괜찮죠. 40대 부부가 갖고 있는 그 어떤 내면을 쉽게 서술 안 하고 그거를 돌려서 되게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이 이해가 과연 될까 싶어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으시되, 자, 이 작품의 특징은요, 여러분들이 옳다 그러다로 보시면 안 됩니다. 자, 이쪽부터 여기서 필기 좀 할게요. 저 에어컨 좀 켜겠습니다. 이게 뭐 그러니까 옳다 그러다라고 한다기보단, 그러니까 그 내면 의식을 얘기를 하는데 그 내면이 좋아 싫어로 표현을 하면 안 돼요. 좋다라는 것도 아니고 싫다라는 것도 아니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자, 지금부터 출발하면서 자 들어갈 테니까, 아, 저렇게 내면을 얘기하는 거구나, 얘만 맞추시고요. 그거대로만 그 깊이 있게, 그러니까 여기서의, 그러니까 이 아내의 지금의 감정이, 그러니까 남편이 떠나서 좋은 거야? 아니면 싫은 거야? 이렇게 질문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자, 무슨 말인지 저랑 이제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뭐냐면, 그녀와, 자, 그녀가 있고요. 그녀라고 나와요. 그녀의 남편이 나올 겁니다. 둘 다 40대고요. 남편이라고 내가 얘기했으니까 부부라는 건 나왔네. 둘 다 40대의 부부로, 자식들도 있어요. 뭐 쓸까요? 아들 둘 낳고 그냥 평범하게 뭐 크게 뭐 문제될 것도 없고 그냥 남들 사는 듯이 일상적으로. 그런데 아들 둘까지 낳고 40대가 되었다는 뜻은 꽤 오랜 세월을 살았다는 뜻이고, 꽤 오랜 세월을 살다 보면 너무나 일상적인 삶이 돼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던 건 40대인데다가 결혼 후의 삶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과연 그게 뭐 이럴 것 같지만 지속적으로 반복돼요. 남편은 회사를 가고, 남편은 회사 가서 일에 지쳐서 들어오면 집에 오면 자는 거고, 여자는 집에서 살림을 하고, 남편 회사 보내고 애들 학교 보내고 또 집에서 살림을 하고, 돌아오면 집안 식구들 정리한 다음에 자고, 또 남편은 아침에 회사를 가고, 뭐 끊임없이. 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건 얘들아, 그렇게 누군가가 꼭 남편이든 아내든 돈을 벌어야 살죠. 그래야 여러분들 이렇게 학원도 보내고 학교도 보내는 거야. 옷도 사줘야 되고. 그러니 돈을 누군가 벌어야 되니까 돈을 버는 그 반복되는 일상이 있을 수밖에 없고, 돈을 누군가가 번다는 건 더군다나 자식이 있다는 건 밥을 해먹여야 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옷도 사줘야 되고, 삶이 있는 건데 그걸 또 반복적으로 해줘야 되는 누군가가 있는 거고, 그게 엄마하고 아빠의 존재고, 그런 엄마 아빠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그 두 부부가 사랑하죠. 물론 사랑하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너무나 반복적인 일상 속에서 사랑이라는 감정보다는 일상적인 권태 혹은 무기력함, 그리고 내 삶은 이걸로 끝인가? 반복되는 이것이 전부인 것인가? 또한 다른 뭐 미래는 없는 것인가? 우리가 어릴 때는 지금 너희의 일상만 생각을 해봐도 너희의 지금의 일상은 너무나 힘든 상황이 맞아요. 난 정말 100배 공감한다니까. 얼마나 공부에 지치고 하고 싶지 않은데 해야 되고 수능의 두려움을 떨고 있어야 겠니. 그 나는 100배 공감하지만 그 공감 속에서, 그리고 너희들의 그런 감정 속에서 한 가지는 있잖아.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 그러니까 내가 수능을 잘 보고 좋은 대학을 가고, 아니 꼭 좋지 않아도 좋아요,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무슨 무슨 일을 하고 나는 나중에 이렇게 되고, 이런 거 있잖아. 그런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막상 아까 얘기했다시피 40대 부부라는 건 앞으로 50을 바라보고 있고 60을 바라보고 있고, 그런데 일상은 똑같은데 이것에 대한 미래에 대한 또 다른 핑크빛에 대한 미래는 사실 없거든, 이 나이쯤 되면. 선생님 왜 그렇게 흥분하시면서 얘기하세요? 라는 생각이 좀 내가 드네. 지금 이거 듣는 학생들 좀 웃었을 것 같은데, 왜 저래? 오늘따라 말을 왜 저렇게, 자기 마음이냐? 아니에요. 제 마음이냐? 아닙니다. 자, 근데 어찌됐거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 것에 대한, 일상에 대한, 권태로움에 대한, 무기력함에 대한, 이 작품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성찰이야. 얘들아, 꼭, 나 분명히 예전에도 얘기한 바가 있어. 성찰이라는 단어 자체를 꼭 반성한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알고 있지? 성찰은 반성을 포함하는 개념이야. 그러니까 반성은
뒤돌아보고 나의 잘못 혹은 이런 것들을 뉘우친다라고 한다면 성찰은 내 삶의 전반을 뒤돌아본다, 쭉 그냥 돌아본다 이런 개념이지 꼭 뉘우친다의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성찰이라는 단어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어찌됐거나 그렇게 살다가 그녀의 남편이 어느 날 아프리카 오지로, 그 누구도 가기 싫다라고 하는 오지로 근무를 자원을 해서 가게 됐어요. 1년이야. 딱 1년 동안만 갔다 올게. 갔다 오면 그러니까 어떤 직책이 높아질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근거 아닌 근거를 대면서, 하지만 사실은 부인도 살짝 느끼는 거죠. 아, 이 사람이 아프리카 오지를 결정을 한 게 정확하게는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뭔가 그 정확하게 어디에 있냐면요. 왜 직장에서 그 자리가 높아지는 거, 그거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 단어가 생각나요. 직장에서 자리가 높아지는 거, 승진 같은 거, 그런 것에 대한 기대로 가진 않았을 것이다. 나처럼 저 사람도 일상에 지쳐서 일 거야 라고 지레 짐작하지만 뭐 어쨌든 네 그러세요. 본인도 삶에 지쳐있고 뭔가 너무 권태롭고 근데 남편도 그러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그래서 가는 건 아닐까 라고 하고요. 그래서 보내고요. 보내고 나서 제가 중요하다기보다 특징이어서 이렇게 쓸 거예요. 남편이 오지로 자원을 해서 간 날, 그날 밤에 남편 방 서재에서 전갈이 나타납니다. 진짜 전갈. 얘들 알지? 이렇게 저 그림 못 그려서 안 그려요? 왜 독충이라고 하지요? 잘못 물리면 큰일 나잖아. 그런 전갈, 남편이 오지로 지원해서 간 날 전갈을 발견을 하는데 이 전갈은 제가 이따 지문을 좀 읽어드릴 거예요. 뭔가 아내가 갖게 되는 복잡한 심리. 이 전갈이 어떤 의미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복잡한 감정을 표현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따 제가 보여주면서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나서 남편이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뒤 그냥 일상을 또 살고 있어. 뭔가 남편이 가고 나니까 무언가 또 새로운 삶이 나한테 있지 않을까 했지만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살고 있다. 어느 날 벌써 1년이 흘렀고 1년 뒤 남편으로부터 연락이 오죠. 나 이제 귀국할 거야. 나 이제 돌아가 라고 하는 귀국할 거야 라고 하는 전갈이 옵니다. 여기서의 전갈은 아까 얘기한 독충이 전갈 아니지? 연락이라는 의미의 전갈이 오죠. 같은 단어고 아시고 계시는 거죠? 이 작품의 제목이 전갈이었다는 거. 두 가지에 우선 쓰고 갈까요? 뭐 같은 이게 시험 문제에 뭐 꼭 그렇게 나오진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어찌 됐거나 동음 이의어죠? 동음 이의어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효과적으로 작가가 얘기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이제 작가가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지문을 좀 읽을 거예요. 자, 지문과 함께 좀 들어가겠습니다. 자, 나달락을 보시면 지문이 좀 어려웠을 것 같아서. 자, 앞부분 조금만 읽어볼게. 벽을 타고 내려오는 동안 상대가, 자, 상대 박스 치세요. 어쨌든 인물이 나왔잖아. 이 상대가 누구인지는 읽어가면서 제가 찾아볼게요. 상대가 다만 놀란 듯 크게 열린 눈으로 바라볼 뿐 무방비 상태라는 것을 간파해버린 전갈은, 자, 전갈 우선 박스 치시고요. 남편 서재에서 전갈을 발견한 거야. 그 누군가가 그녀가, 아내인 그녀가. 그러니 이 지금의 대사는 전갈은 이라고 해서 주체가 전갈이라면 상대는, 그러니까 벽을 타고 막 내려오다가 상대가 놀란 듯이 나만 쳐다보고 있네? 를 발견한 그 상대는 그녀여야죠. 됐지? 이건 전갈 입장에서 소린 거야. 전갈은 꼬리를 쳐들고 둥글게 머리 위로 구부렸다. 적이 위협적이고 도전적인 자세였으나 1초와 2분의 1초까지 계산되어 이어지는 기계체조 선수의 굴신 동작처럼 유연한 몸짓이었다. 그리고 그때까지 그 여자가 젖어있던, 자, 여자 박스 치셨습니까? 여자가 바로 아까 그 상대이고 여기서는 그녀이고 아내인 거지요. 젖어있던 이별 뒤의 허탈함과 해방감,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남편이 오늘 떠났거든. 그러다 보니까 뭔가 허탈함도 있지만 약간의 해방감도 있었을 테고 불분명한 가슴의 애임 같은 거, 좀 살짝 좀 아림 같은 거, 서글픔? 누군가 떠났으니까 얘들, 아, 누군가 너무 무책임한 표현이었습니까? 남편이 떠났으니까 애임? 그리고 애상? 그런 게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런 것을 비웃듯 벽과 책상 사이의 좁은 틈소리로 천천히 이렇게 사라진, 전갈이 나타났는데 독충이니까 잘못하면 물리면 큰일 나거든요. 쭉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 그동안 있었던 뭐 쓸쓸한 그리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확 사라지는 거지 머릿속에서.
방은 남편이 사용하던 물건, 기거하던 흔적들로 가득했고요. 그러면서 쭉 이야기가 내려올 겁니다. 빨리 중략 부분의 줄거리 위로 네 줄 올라와서 저 읽을게요. 그 작은 독충의 위협과 환상 앞에서 여자는 무력했지요. 밤새 그 여자는 정갈이 소리 없이 기어다니며 아이들의 연한 살을 찌르고 재빨리 달아난 환상에 시달려서요. 역시 한 마리 전갈처럼 어둠 속에서 서성였던 것이다. 자, 이 부분에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건 어쨌든 지금 위험한 존재가 출현을 했고요. 그 위험한 존재 앞에서 여자는 무기력하죠. 그렇게 무기력한 여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냥 요 정도 하시는 거지. 사실은 이 작품이 낯선 작품이다 보니까 이것 또한 이제 해석, 이거를 분석하는 내용이 조금 다르긴 한데, 어떤 사람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남편이 사라지자마자 나타난 정갈은 어떤 남편의 어떤 대용적인 의미로, 상징적인 의미로,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갔지만 여전히 남편은 남편이 사라지지 않은 그런 느낌으로도 쓰이고요. 남편이 사라지고 나니 위협감이 드는 거죠. 삶이란 그동안 굉장히, 저는 이 후자에 맞춥니다만, 무기력한 삶을 살았고 남편과 살면서 약간 지쳐가면서 뭔가 이렇지 아니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남편이 사라지고 나니까 위험들이 이렇게 도사리고 있구나, 그동안 나를 보호해주고 내가 남편 때문에 좀 든든하게 여겼었다면 이렇게 혼자의 무력감을 느끼는구나, 삶이란 늘 또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는 것도 역시 이 전갈입니다. 자, 어찌됐건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여기서 이 작품은 좋다 싫다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복잡한 심정이야. 지금 남편이 가서 그렇지 않아도 복잡했는데 전갈로 인해서 위협 앞에 좀 무기력해지네요. 이런 복잡한 심정이야. 그러다가 1년이 지나, 중략 부분 주고 들어갈게요. 남편이 귀국한다는 전갈이 오자, 연락이 왔죠. 연락이 오자 그녀는 음식을 장만하며 바쁘게 시간을 보내고, 남편의 귀국 전날 그녀는 잠자리 들지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지난 시간을 이제 회상을 합니다. 회상을 하면서, 자, 오른쪽 지문 으로 넘어올게요. 자, 회상을 하면서 이제 리을부터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의 새로운 생활과 일, 사귄 사람들과 풍속에 대해서 간간히 편지를 보내듯, 그 여자도 아이들의 자라남에 대해서, 그가 없는 가정의 쓸쓸함에 대해서 편지를 보냈어요. 일상이 남편이 없으니까 쓸쓸한 거 맞겠지요. 그것은 거짓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제 이들이 서로 자원을 하고 그리고 보내고, 이들이 살짝 이런 공백기를 갖는 것에 대한 진심이 이제 나올 겁니다. 승진을 보장받는다는 명분이긴 했지만, 내가 아까 이 승진이라는 단어 때문에 찾느라고 남편이 저런 데 갔다 오면 보통 원래 그렇거든, 회사가. 왜냐, 어려운 일을 겪고 왔으니까 승진을 보장받는다라는 명분, 나 그러니까 갔다 올게 라고는 했지만, 모두가 내켜하지 않는 아프리카 오지의 지사 근무를 그가 거의 자원 하다시피 한 이유가, 그 여자가 자원이라고 믿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스스로 간 거라고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도 역시 나하고 같은 심정일 거야, 일상에 지쳤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무렵 똑같이 40살 동갑내기인 그들 부부는 일종의 권태로움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삶 자체가 이 정도쯤 되면요, 일부 권태로움이 들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빠져 있었던 거야. 그래서 단순히 결혼 생활에 대한 것이라고 말하기에는 복잡한, 무언가 지쳐가고 있다는 분명치 않은 무력감 같은 거요. 40살이란 자기의 시절이 지니고 있다는 초조감과 함께, 그리고 자기의 시절이 지나가고 있다는 초조감과 함께 인생이 그에게 새로운 계기와 자극을 요구하는 나이였지만, 또한 무엇이 새로 시작하기엔 좀 늦은 나이. 그러니까 이 나이쯤 되면 권태로움과 함께 뭔가 권태로움 때문에라도 무언가를 하고 싶지만 또한 할 수 없는, 그리고 하기엔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나이라는 거지. 그래서 권태감과 함께 무력감 같은, 무력함을 느끼는 그런 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마추어 엽사인 그는 아프리카의 신생국의 냉장고, 세탁기 따위를 팔러 가기는 하지만, 말라리아 독충의 위협보다는, 그것이 위험할 거야 라는 생각보다는 분명 더럽혀지지 않는 초지와 밀림, 야생의 동물들을 떠올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새로운 삶을 떠올렸을 거야. 남편이 뭔가 일상에 지쳐서 아프리카를 선택했을 때는 거기가 독충 등으로 위험할 수 있어 라는 생각보다, 그것도 있겠지만 새로운 삶, 뭔가 신선함,
을 더욱 떠올렸을 거고 일상을 그렇게 바꿔보고 싶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여자 역시 살아온 사월의 부피와 경륜이 시간이 아이들을 자라게 하고 젊은이를 늙게 하듯이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는 교훈을 그 여자에게 가르쳤지만 일상 새로운 건 없어요. 새로운 걸 우리는 항상 꿈꾸지만 아 너희는 있어 얘들아. 오늘도 또 오해할라. 나 이 수업이 또 여러분들한테 또 자극을 줄까? 여러분들은 당연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는요 핑크빛이에요. 새로운 삶은 무궁무진하게 되어 있고 그걸 여러분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캐치하고 무엇을 잡아내느냐의 차이야. 잡아내지 않을 수도 있어. 하지만 잡아낼 수 있어요. 잡아내지 않는 게 문제지 잡을 수 있어요. 무궁무진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알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 나이쯤 되면 있잖아 이거야 지금. 오염 안 돼. 인생이란 이 나이쯤 되면 이런 뜻이지. 그것도 뭐 또 사람마다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그냥 이 여자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뜻이야. 자 가겠습니다. 그렇게 가르쳤지만 그것은 구원도 위안도 되지 못했다. 남편과 떨어져 있게 될 1년간의 시간은 아마 그 여자의 전생에야 맞먹는 것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냐면 떨어져 있는 동안 뭔가 새로움도 있고 뭔가 생각을 또 깊이 할 수 있고 사람이 일상에 지쳐가자니 너무나 똑같이 반복되면 사고를 깊게 못해요. 이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 사실은 일상, 너희도 되게 일상적인 반복적인 일상을 보내고 있거든. 그러면 깊은 사고가 잘 안 나와. 그래서 이제 뭔가 변화가 있게 되면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고독이 만성적인 권태와 무의한 환상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리라. 즉 남편 없이 고독하게 지내다 보면 사고가 깊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만성적으로 느껴지는 권태라든가 무의함 이런 것으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나 기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던가 원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다가 남편이 떠난 뒤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하루하루가 시작됐고요. 그것이 쌓여서 한 달 두 달이 벌써 흘러가고요. 그 여자는 한 달에 한 번씩 남편의 봉급을 지급받기 위해서 정해진 은행의 창구를 찾아갔고 또 가끔 아이들을 데리고 영화 구경을 가거나 감나무 숲으로 산책을 나가고 뚜렷이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죠. 사실 일상이라는 게 이런 거야 얘들아. 새로운 삶을 찾아간다지만 그 새로운 삶 속에서 또 일상이에요. 크게 달라지지 않아. 반복되는 일상은 또 있는 거야.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 다시 지금 우리는 수업을 하고 있어요. 수업 얘들아. 삶에 대해서 우리가 성찰하고 논의하자는 뜻이 아니야. 수업을 하는 관점에서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작품은 그러니까 선생님 뭐요? 남편이 떠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안 따는 게 좋다는 거예요? 결국은 남편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아니면 뭐 혼자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가 아니라고 얘들아. 어느 것이 좋고 싫고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삶이란 이렇게 뭐 삶도 마찬가지야. 삶이란 무기력한 게 꼭 좋다 나쁘다도 아닌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았다가 그것에 지쳐서 뭔가 이렇게 삶을 살았지만 또 일상은 있더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때때로 뭔가 내면의 갈등은 느껴지죠. 자정 넘어서 새벽 2시 3시쯤에도 술 취한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는 자동차와 경비원의 플래시 불빛을 피하면서 피하에서 펄럭이며 아파트의 빈 광장을 돌아다니기도 했답니다. 뭔가 방황이 되는 거죠. 그런 동안 마음의 외로움이나 불안은 조금씩 사라지면서 또 일상 속에 스며드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 이쪽으로 갈까요? 자 결국 좋다 싫다가 아니야. 결국은 이렇게 무기력한 이런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경험을 하면서 제가 써드릴게요. 일상에 원래 얘기하고자 하는 건 권태를 느끼는 40대 부부의 모습을 보여줄 거고요. 그 속에서 일상의 삶에 대한 성찰을 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아까 얘기했지. 성찰을 반성한다라는 개념으로 보는 거 아니야. 그냥 아, 일상의 삶이란 결국은 이렇게 약간의 변화를 줬어도 이렇다라고 하는 거고요. 사실 삶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고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생각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같지 않아. 근데 이제 이 부부들이 그랬나 보네요. 급 무언가 변명하는 듯한 모습이 보였습니까? 아닙니다. 네. 삶은 생각하기 나름이야. 다 달라. 똑같아.
똑같지 않아. 네, 저 마무리할게요. 자, 여기서 마무리하고 초점 요거 초점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이구나. 뭐 어차피 다 내면을 서술하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제가 그래서 내면 부분 읽어드렸어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 읽어드렸으니까 그거대로 쫓아가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작품에서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